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가사리입니다. 14회 이후 이어진 15회 예고편에서 나온 대사들과 상황들 때문에 단활이 오글태의 편에 서는 건가, 기억을 찾은 민상훈이 단활과 맞붙게 되는 건가 헷갈리는 상황 같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기억을 찾고 모두를 해야 할것 같았던 민상훈의 결말과는 다르게 결국 민상훈, 단활 두 사람 모두 오글태를 없애기 위해 마지막 행동을 취할 15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과 오글태가 적이 아니라 동료 같았어요. 먼저 민상훈의 대사를 통해 과거 단활과 오글태 사이에서 있었던 상황을 기억해낸 민상훈이라는 점을 알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단활을 돕는 오글태의 모습을 본듯 싶어 보이죠. 때문에 단활 앞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오글태를 만나 과거 자신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는 단활의 모습을 보니 오글태를 찾아오기 전 민상훈이 단활 앞에서 칼을 들던 그때 상훈을 진정시키고 난후 과거의 자신과 오글태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전해들은 단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고편 속 단활은 오글태를 만나 민상훈이 기억을 되찾고 있어. 네가 전생에 나를 구하는 걸 봤다고 했어. 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과거 자신을 도와준 오글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단활이 생각을 바꿔 다른 결말을 만들려는 건가 싶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미안한 짓을 했어. 지금껏 네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었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미안하다까지의 대사가 단활의 진심이라 생각해보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계획해왔던 오글태에 대한 복수를 마무리 지으려는 단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결말이 될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고편 속에는 우물 앞에서 다시 한번 싸우고 있는 두 불가사의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오글태를 우물에 가두기 위해 노력하는 단활의 모습으로 보였죠. 하지만 마지막 장면이었던 어딘지 모를 장소에 서 있는 단활의 뒷모습이 우물 속으로 떨어진 단활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오글태에게 건넨 단활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과거 자신을 도왔던 오글태와 함께 자신 역시 우물에 갇혀버리는 선택을 할 단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지 않는 두 불가사는 영원히 우물에 갇혀버리는 상황, 이후 인간인 민상훈은 시간이 흘러 사망하게 될 테고 이전의 기억이 없는 다른 사람으로 환생하게 될 때가 된다면 모든 게 끝이 난다 생각했을 단활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이런 전개로 흘러간다면 너무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될 드라마 불가사리 아닐까 싶은데요. 해당 전개로 흘러가지 않는다 해도 결국 오글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훈 안에 있는 혼을 꺼내 오글태에게 넘겨 인간으로 만드는 결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민상훈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니 다른 결말로 진행된다고 해도 해피엔딩이 가능할까 싶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고편 속 상황들과 대사들을 통해 이후 전개들을 예상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예상되시나요? 과연 단활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결말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